자연하고 같이 꽃도 많으니까 애들이 보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수 배경이 너무 멋있었고 특히 아이들한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서 그 1차 때 뭐 미비점이나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가지고 올 후반기에 다시 그 2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. 지긋지긋한 정말 지역 구도, 지역 감정. 우리 자식들, 우리 새끼들한테는 물려줘서는 안 된다. 그때 캐치했더라면 좀 긴급하게 우리가 국가수의 의뢰를 해서 결과가 좀 빨리 나왔지 않았겠나. 진짜 심각합니다. 예, 뭐 우리 살 길이 없고 어떻게 살아야 앞으로 살아야 나갈지 모르겠네요. 아니 중앙을 보니까 차들이 뭐 아래로 이렇게 춤을 추더라고요.